많이 잡으셨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 한 200m 구간만 반복해서 흘리셔도 괜찮아요. 어제는 2번 섬, 3번 섬 사이에서 무창포 쪽으로 흘리면 낚시했거든요. 갑오징어 잘 나왔어요. 뭐 30마리 이상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거기 가갖고 갑이 한 15마리 잡았나? 자꾸 에이 이제 갑이 먹물 쌓아갖고 난 싫으니까 쭈꾸미 잡는다 그러고 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갑이는 안 나와요. 여기는 여긴 바닥이 뻘하고 조개 껍질 모래가 섞인 바닥이라 여긴 갑이가 없어요. 만약 가비를 잡으시려면 2번 섬에서 우리가 섬을 보고 나가면 2번 섬 오른쪽으로 돌아갔고 2번 섬 오른쪽에서 들물일 때 무창포로 흐르거든요. 그 들물일 때 무창포로 쫙 흘러주면 잘 나와요. 근데 변수가 바람이에요. 이렇게 흘러줘야 되는데 만약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럼 들물인데도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많이 못 잡아요. 왜냐하면 포인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포인트가 짧잖아요. 한 마리 잡고 끝나고 한 마리 잡고 끝나고 한 마리. 근데 이렇게 흘러버리면 연타로 나오잖아요. 어저께 제가 갑오징어가 6연타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물이 굉장히 이쁘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바닷속에 있는 애들은 항상 조류 태어나서부터 조류에 적응하고 산 애들이기 때문에 이 조류대로 물이 흘러줘야만 애들이 굉장히 활성도가 높아져요. 근데 바람이 변수인데 바람이 조류를 반대로 해보면 우리 배가 거꾸로 흐르잖아요. 그럼 이제 낚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다리가 맞을 때가 이제 대박이 되는 거지. 지금 1km 정도로 흐르거든요. 제가 풍닷을 잡아놓고 1km인데 풍닷이 없으면 한 1.5km 흐를 거예요. 봄돌이 몇 호예요 지금? 8호 있으면 8호로 낮춰보세요. 원줄이 지금 몇 호예요? 아 그러면 8호로 낮춰도 돼요. 1호 가서 1호 쓰면은 8호 해도 약간 들려요. 근데 조심한 잘 주면 할 수는 있어요. 그 8호를 쓰시고 어떤 느낌으로 하시냐면 바닥에 가면 봉돌이 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가 흐르면 봉돌이 떠요. 떠갖고 바닥은 못 찍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거운 걸 쓰거든요. 그럼 바닥을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놈이나 뭐 확실하면은 내가 감을 아는데 작은 것들이 올라타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놈 봉돌이 무거우면 어떻게 가냐면 쿵쿵쿵쿵쿵 이러고 지나가요 우리가 물속에서. 근데 봉돌을 정확히 맞추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쿵 이렇게 살짝 봉돌이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그러니까 봉돌을 조금 가볍게 쓰면 스치면서 지나가요 이렇게. 예. 그러면 밑걸림도 별로 없고 대신 이제 제가 그 영상에도 표현했듯이 물이 너무 빠르면 사실 쭈꾸미가 못 쫓아와요. 너무 빨리 도망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천천히 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프를 누르고 바닥에 찍힌 거 확인되고서 스프를 엄지손가락으로 스프를 잡고 있다가 이게 내려갈 때 스프를 조금씩 놔줘요. 한 1cm, 2cm 살짝 그러면 이렇게 올라타잖아요 바로. 예? 내가 스프를 놓아서 애들이 없으면 어차피 안 나오지만 애들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거는 얘가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를 놔주면 봉돌이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갔다 스프를 놓으면 줄을 주잖아요. 얘가 멈춰요 여기서. 멈춰 주춤거리다 그때 올라타요. 쭈꾸미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얘네들 피딩 타임에는 진짜 아무나 집어넣으면 나와요 솔직히.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까다로울 때 요럴 때는 진짜 그런 스킬 하나하나가 진짜 조과의 차이가 나요. 영상 보실 때마다 좋아요 좀 꾹꾹 눌러주시고. 지금 봉돌을 낮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얘가 봉돌을 바닥을 이렇게 치고 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느껴져요 봉돌이 들리면. 그러면 수풀을 살짝 놔보세요. 그러면 한 1-2cm가 슉 하고 풀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리면 바닥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도 바닥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까봐야 돼. 왜냐하면 조그만 게 올라타면은 물의 저항을 받으니까 이걸 놔줘도 바닥이 안 떨어져요. 물에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느낌으로도 챔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는 무조건 무게감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걸 챔질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 예. 지금 올라가야 돼. 포인트 벗어났어요. 수다 떨다 보니까 포인트가 벗어나 버렸어.